오전 7시 15분인데요. 아, 저 좀 잘 먹어가지고. 네네네, 네 개예요, 일단. 네네, 혼자서 다 먹을 수 있어요. 아침 7시부터 먹는 비빔밥의 맛 너무 맛있는데요? 미친 듯이 달 때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오늘입니다. 처음이야. 네? 이거 처음이야. 제가 오늘 밥에 한 획을 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말리입니다. 지금 시간은 짠! 오전 7시 15분인데요. 밥 먹으러 나왔습니다. 요새 밥을 조금 잘 안 먹었던 것 같아가지고 오늘 백반 먹어보려고 하는데요. 제육에 된장에 등등 시켜서 오늘도 야무지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실까요? 짜자잔. 아침 식사 됩니다. 짠! 의정부 녹양역 인근에 위치한 현대식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메뉴가 진짜 좀 다양한데 한번 주문해보도록 할게요. 사장님, 저 일단 된장찌개, 순두부찌개, 제육볶음, 비빔밥 일단 이렇게 주시겠어요? 네? 네, 혼잔데 일단 제가 좀 잘 먹어서. 아, 저 좀 잘 먹어가지고. 네네네, 네 개예요, 일단. 네네, 혼자서 다 먹을 수 있어요. 짠! 여러분, 제가 주문한 순두부, 된장, 제육, 그다음에 비빔밥, 그리고 자반 고등어, 백반에 나오는 건가 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한상차림이 차려졌습니다.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먹기 전에 먹튀 준비는 빨리 먹으려고 제가 미리 하고 왔습니다. 비빔밥에 밥은 밑에 이렇게 깔려져 있거든요. 한 공기 적립. 맛있겠다. 하나만 더 비빌게요. 도라지도 넣고. 참기름은 밑에 밥에다가 미리 뿌려주신 것 같아요. 야, 비빔밥 진짜 맛있겠다. 아침 7시부터 먹는 비빔밥의 맛 너무 맛있는데요? 순두부찌개 안에 바지락 들어가. 너무 좋아. 와. 와. 고등어 자반을 이렇게 튀겨주시는데 뼈째 먹어도 될 정도로 바삭해요. 사장님, 계란 후라이 두 개만 추가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와. 순두부찌개. 제가 진짜 백반을 좋아하는 이유가 반찬도 다양하고 백반집 가면 그냥 실패할 확률이 없어요. 다 맛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도라지 좀 더 가지고 올게요. 짜잔! 도라지 얻으러 갔다가 얻은 귀한 깻잎 장아찌. 와, 저 진짜 이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깻잎 장아찌. 와, 된장찌개. 아, 감사합니다. 계란 후라이 두 개.
잠시 그릇은 여기다 두고 여기다가 깻잎 이렇게 와 순두부찌개 노른자 애호박볶음 가지볶음 와 비빔밥이 정말 맛있다. 짠! 꾹꾹 눌러 담은 이 밥. 사장님, 밥 두 개만 더 주세요. 와, 진짜 동네 분들한테 찐맛집이겠다, 여기. 깻잎 이렇게 쑥 사서. 형님, 감사합니다. 제육볶음 양도 많고 감자조림 입에 넣고 깍두기 입에 넣고 호박 입에 넣고 와 순두부찌개의 정석인 것 같아요, 정석. 아, 안 되겠다, 안 되겠어. 넣고, 제육만 반 정도 넣어서, 두부랑 같이, 호박이랑. 와, 바지락이 엄청 들어있네. 이렇게. 와. 고추장도 조금 살짝 딱 한 입 먹자마자 밥이 미친 듯이 달 때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오늘입니다. 와, 굽은 거 진짜 바삭해요. 순두부 좀 넣어. 와, 깻잎. 저는 역시 비벼먹는 게 끝도 없이 들어가, 끝도 없이. 와. 60. 와.
깻잎 이렇게 해서. 와. 와, 여러분 제육볶음 하나만 더 주세요. 제육볶음 하나만 더 주세요. 하나 더? 네. 좀 먹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밥에 쑥 이렇게 담가서. 아, 근데 신기하다. 오늘 왜 이렇게 배가 안 부르지? 사장님 요리하고 계셔서 밥은 제가 꺼내오겠습니다. 와, 진짜 밥이. 여기 밥 자체가 너무 맛있어서 밥만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 짠! 짠! 몇 공째인지 몰라요. 계란 후라이. 밥 요 정도만 말. 와, 짜잔. 감사합니다. 우와! 많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처음이야. 네? 여기가 처음이야. 여기가 처음이에요? 제가 오늘 밥에 한 획을 굽겠습니다. 뭐야, 밥 가져왔는데 어딨지? 이거요? 사장님 죄송한데 밥 하나만 더 주세요. 사장님을 못 쉬게 하고 있어 지금. 감사합니다. 짠. 도라지에다가 밥 한 입. 깻잎에다가 와, 제육볶음 깻잎에다가 싸먹기.
이거를 먹고 밥을 넣어야 돼요. 싸가지고 밥이랑 같이 먹어야 돼. 남은 밥은 이제 순두부찌개에다가 이제 진짜 든든하게 배가 차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육을 여기다 좀 넣어. 행복해. 아, 나 고등어도 그렇고 너무 완벽하다. 제육에다 밥을 하나 더 먹을까 고민하다가 안 먹었는데 시킬 거 그랬나 봐요. 오늘은 80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마지막 한 입만. 이야, 와 진짜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저 설거지 했어요. 그건 우리 제일 좋아해. 네? 이거 제일 좋아해. 많이 먹어. 잘 사진 찍어야 돼. 이거 찍어주세요. 1, 2, 3, 4, 5, 6, 7, 8. 어? 뭐야? 1, 2, 3, 4, 5, 6, 7, 8, 5. 8개. 제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밥이 너무 먹고 싶어서 찾은 오아시스 같은 곳인데, 와 진짜 사장님 반찬 솜씨가 너무너무 훌륭하시고 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특히 이 밥이 진짜 맛있었던 것 같아요. 어제 운동을 또 해가지고 그런 걸 수도 있고요. 다음에도 또 맛있는 먹방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뵐게요. 안녕. 뿅.